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역할을 맡은 JK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다른 캐릭터들을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 영웅이 아마 제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뮤지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어렸던 나이에 정말 조국을 위해서 한 몸 아끼지 않고 바쳤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어떤 일대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2014년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역할을 맡은 김승대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빗대서 무대에 서지만 그 무대에 섬으로써 안중근 열사님을 잠시 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이런 중요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분이 원하셨던 모습들을 제발 부디 제가 표현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역을 맡게 된 강태을입니다. 다시 걸어 많은 분들이 안중근 역을 하셨잖아요. 조금 다른 저만의 안중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한 만큼 저만의 안중근이 나오겠죠.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영웅에서 서리 역할을 맡게 된 이혜리입니다. 2014년도 여러분들을 찾아간 영웅은요, 굉장히 많은 배우분들도 바뀌시고 더 새로운 매력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영웅에서 유동아 역을 맡은 노을의 나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유동아라는 역할은 안중근 의사를 따라서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17살의 어린 청년인데 아무래도 그때 시대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당찬 인물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영웅에서 서리 역할을 맡은 오진영이라고 합니다. 여자 역할이라고 하면 거의 여성성이 강한 역할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은 저 또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히어로? 히로인? 이런 느낌의 여인을 강한 여인을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 그런 거를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작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당신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전달할 뮤지컬 영웅. 뮤지컬 영웅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뮤지컬 영웅 화이팅!